오늘 여기 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보나페티. 언니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보고 있을 확률이 아주 그렇죠. 98%?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아, 나는 1% 더 올려도 된다 생각해. 99%? 1%는 남겨두자고. A few moments later. 어, 아니 리아 것도 봤는데 리아 러브스. 어, 그게 너무 리아 같은 거야. 그래서 잘 어울리고. 그거 뭐지? 글 올린 거 봤는데. 난 글 올린. 리아 러브스 뭐 약간 이렇게 글씨를 올리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 귀여워. 리아는 뭐뭐를 좋아해. 리아는 뭐뭐를 좋아해. 깜찍이 5주년 축하해. 축하해. 고마워요. 리아. 일단 AAA 베스트 아티스트라는 상을 받게 해주신 AAA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박진영 PD님, 정욱 사장님, 변상봉 부장님, 희원본부장님, 상호이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부 언니 오빠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이 상을 받는 게 저희가 올 한 해 정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열심히 했구나를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진 않지만 지금 시상식을 보고 있을 리아와도 이 상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 8일에 본투비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하는데요. 멋진 퍼포먼스로 곧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지. 네, 2023년 함께 행복한 추억들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우리 같이 따뜻한 연말 보내고 다가오는 2024년도 같이 행복해요. 사랑해. 네, 정각이 하자. 그 전에 애교살을 그려주었어. 고맙소. 아, 자기 그리는 거 아니요? 나요, 저거. 아, 저 예전이야? 한층 더 예뻐졌어. 아, 됐어. 괜찮은데? 야, 근데 진짜 잘 그렸다. 싸우면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나요? 이게 어떻게 물리적이었어? Help me! 몸싸움이라고. 몸싸움? 몸싸움요? 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 덮이는 거였어. Oh my god! 안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다 이현이 이길 수 있어. Okay. 이렇게 하면 못 넘어질 것 같아. 근데 그럴 리 없으니까. 아, 그죠. 완전 판타지죠. 네.